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이 하도 졸라대서 4일 동안 작업해서 만든 거예요. 뭐냐면은 다나와 인기순위 50위까지 케이스 품질 비교표입니다. 근데 왜 제품은 40개밖에 없나요? 제외된 제품은 한 번도 조립한 경험이 없는 제품들은 뺐어요. 사실 안 만져보고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립해보지 않았던 제품이 한 10여종쯤 되더라고요. 그거 빼버리고 다 만져본 것들만 꾸며서 왔습니다. 조립 난이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관적으로 평가했어요. 내가 직접 조립해보고 쉬웠다 싶은 거면 별점 낮게 줬고요. 왜 이래 어려워 싶은 것들은 별점 막 3개, 4개 넘게 높게 줬습니다. 쿨림 평가는 실제 조립 후기, 그러니까 조립하고 난 뒤에 3D 마크 한번 돌려서 온도 보고요. 거기에 기본 팬과 케이스 형태를 감안하여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참조할 만합니다. 예, 실제로 만져본 후기니까. 총평가 별점은 쿨링 평가, 호환성, 조립 난이도, 가격, 장단점 전부 다 포괄한 점수예요. 그래서 요 표 다 보기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요 별점이 3개 이상 되는 거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훨씬 편하게 제품 확인할 수 있겠죠. 아참, 오늘 영상은 웬만하면 제가 자막을 달기 어렵습니다. 왜 자막을 달기 어렵냐면은 이게 한 4,50분 넘어가는 영상이 될까요? 그래서 일일이 자막을 달자니 오늘 생방도 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생략 좀 할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발음을 좀 더 똑똑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한번 저와 함께 준비된 영상 보시죠. 우선 식스맨 풀 아크릴 제품부터 볼게요. 여는 같은 경우는 31,000원 정도예요. 화이트 버전의 케이스도 있고요. 표준 ATX라고 하는 미들타워 방식의 케이스예요. 저렴한 RGB 컨셉의 케이스고요. 조립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선정 홀이 꽤나 넓게 있고 뭐 특별히 난이도가 높을 게 없어요. 선도 별로 없고요. 기본 쿨러의 성능은 다소 풍량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뭐 소음이 낮은 편도 아니에요. 근데 팬 6개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좀 시끄럽습니다. 여튼 장단점은 밑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앞뒤가 좁아서 285mm, 그러니까 3펜에 좀 긴 그래픽카드 달기에는 약간 애로사항이 꼽힙니다. CPU 쿨러 호환 높이는 160mm 정도로 여러분 저렴하게 많이 쓰는 뭐 RC300이나 겜맥스 400 같은 거 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간판 두께는 0.5T예요. 실제로 0.5T 정도면은 손으로 꾹 누르면 휘는 거예요. 매우 얇아요. 그래서 보드 장착하다가 뭐 나사 선이 다 나가버리거나 아니면은 도착했는데 막 케이스가 휘어서 도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장점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점은 이 가격에 6펜, 이 가격에 LED, 가격에 비해서 넓은 선정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강판이 얇고 펜 분량이 좀 잦은 편이에요. 게다가 불량한 마감이라 되는데 도색 마감 불량이나 아니면 강판이 조금 휘어 있거나 단차가 안 맞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총평가 별점 같은 경우는 두 개 줄게요. 막 강추천하기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다음 케이스를 보면 알 겁니다. 다음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의 M60 많이 팔리는 케이스죠. 이 케이스는 6펜보다 1,000원 정도 비쌉니다. 6펜보다 약간 늦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격 측정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저렴한 RGB 컨셉의 케이스라는 건 6펜하고 동일합니다. 조립 난이도는 선정리 홀이 6펜보다 다소 좁기 때문에 별점 3점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기본 펜 풍량이 6펜보다 좋아요. 물론 소음도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분명히 쿨링은 6펜보다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도 앞뒤 길이가 6펜 대비 조금 더 넓기 때문에 325mm까지 장착이 가능해요. 현존하는 대부분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될 겁니다. CPU 쿨러 호환 높이도 175mm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쿨러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공랭 쿨러 기준으로. 상단 순행은 솔직히 좀 불편해요. 어렵습니다. 메인보드 방열판 상단에 있는 게 두께가 좀 두껍거나 아니면 튜닝 메모리 달면은 거의 못 단다고 보시면 돼요. 간판 두께는 6펜 대비 약간 두꺼운 편이긴 한데 0.54면은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눌러도 힐 정도예요. 손가락 하나로도 힐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 가격에 6개 펜, 이 가격에 LED, 6펜 대비 전체적으로 나은 품질, 그게 장점이겠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강판이 얇아요. 선정리 홀이 좀 좁습니다. 6펜 대비. 그리고 펜 분량이 좀 잦은 편입니다. 이 가격대의 제품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대부분 펜 분량이 잦은 편이에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6펜보다 조금 좋기 때문에 총평가 별점은
두 개 반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구즈 해치 6 안 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M60보다도 조금 늦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3만원에 채 안 해요. 딱 뭐 노리고 왔는지 보이죠? 6편하고 M60 노리고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표준의 ATX 미들타워 케이스고요. 저렴한 RGB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조립 난이도는 M60하고 선정리 홀이 사이즈가 비슷해요. 조립하기 좀 불편한 편입니다. 풍량은 펜 풍량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소음은 M60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27dB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바람 새는 소리가 조금 비슷하게 들려요. 기본 펜 6개 제공해주니까 당연히 쿨링은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M60하고 똑같은 325. 근데 CPU 호환성이 폭이 좀 좁아서 160mm밖에 안됩니다. 물론 뭐 3만원대 케이스에 보통 엄청난 시스템을 짜지 않기 때문에 2-3만원대 쿨러는 어지간하면 호환이 돼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상단 순행장치 M6과 똑같아요. 방열판이 좀 높은 메인보드나 아니면 튜닝 메모리 쓰면은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평균 간판 두께도 M6과 거의 동일합니다. 0.55T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가락 하나로 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죠. 이 가격에 6펜 LED 플러스 강화유리. 옆에 애들은 아크릴이거든요. 근데 얘는 강화유리를 썼어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겠죠. 스크래치가 덜 나니까요. 품질은 M6과하고 비슷합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강판이 얇음, 선정리 홀이 좁음, 펜 분량이 잦음 정도가 단점이 돼요. 근데 강화유리가 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의 케이스는 강화유리가 보통 열처리가 안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가 만약에 중간에 이물질 좀 끼어있다 하면 균질하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팽창이 되지 않으니까 균열이 이루어지면서 터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강화유리 파손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찝찝하신 분들 M60 아크릴 케이스로 가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뭐 평가 자체는 M60과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별점은 두 개 반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브 FT903 케이스 한번 보죠. 메쉬형 케이스고 3만원 중후반 해요. 화이트 같은 경우는 4만원 정도 합니다. 앞에 애들보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떨어지죠. 표준 ATX 미들타워고요. 화이트 LED 컨셉의 메쉬 케이스입니다. 조립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선정리 홀이 충분히 넓게 있습니다. 기본 펜이 풍량이 꽤나 준수합니다. 50CFM. 다만 소음도 꽤나 큰 편입니다. 풍량은 펜이 좀 개수가 줄어들었으니까 풍량이 높더라도 실제 쿨링은 뭐 6펜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픽카드 이거 장착 호환성이 너무 좋아요. 360mm에요. 꽤 커요. 앞뒤로 폭이 꽤 넓습니다. 다만 요 폭은 좀 좁아서 CPU 쿨러 호환 높이는 뭐 2-3만원대짜리 다는 데만 문제없을 정도예요. 얘도 상단에 순행을 달기에는 간섭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짜 달기는 어렵다. 평균 간판 두께는 요 앞에 있는 애들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나마리 그 밥이에요. 0.5T가 조금 넘습니다. 기본 펜의 풍량이 괜찮은 게 장점이 되겠고요. 깔끔한 디자인도 장점이 되겠네요. 멀리서 보면 고가의 케이스처럼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분명히 뭐 도색이나 단차, 뭐 강판 마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플라스틱 성형 재질이나.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강판이 다소 얇은. 앞에 애들하고 다 똑같은 단점이죠. 그리고 다소 아쉬운 마감. 가까이서 보면은 이 플라스틱 성형된 형태가 좀 너무 싸구려 튀겨요. 보기 좀 아쉽습니다. 총 평가 별점은 뭐 비슷해요. 두 개 반. 넘어가겠습니다. 자, 곡스 A3 엘리시움 풀 아크릴입니다. 요거 특가 케이스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앞에 봤던 케이스에 비해서 좀 품질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3만원인데 일단 조립 난이도가 선정리 홀이 뭐 거의 없는 편이에요. 보면은 요 앞에 애들보다 더 좁은 편입니다. 선정리 홀 마땅치 않고 거기에다가 펜 4개 줬는데 이 스펙을 알 수 없는 헤일로 펜이거든요. 근데 내가 알기로 헤일로 펜이 30 정도의 CFM밖에 안 돼요. 풍량이 좀 낮아요. 지금 아직 확인은 확실히 못했지만 여튼 풍량이 구린 건 확실합니다. 왜? 저거 쿨링이 구린 게 바로 느껴집니다. 조립해보면 그래픽카드 호환성도 뭐 290 정도로 조금 떨어진 편이고요. CPU 쿨러 호환성이 완전 노답이에요. 145예요 달 수 있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강판 두께도 안 두꺼워요. 평균 0.5T. 그 뭐 장점을 굳이 막 찾아봐도 그래 기본 4개 펜 제공 정도가 장점. 강판이 얇은 데다가 상단 파워라서 파워의 쿨링이 다소 떨어질 거고요. 뭐 풍량이 약한 것도 단점이고 마감이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선정리도 불편하고요. 단점은 막 6, 7개 정도 되는데 더 이상 나열 안 할게요. 왜?
그냥 별점으로 박살 내놓겠습니다. 한 개 반. 사지 마세요. 별로예요, 솔직히, 이 케이스. 왜 특가 케이스로 자주 나오냐면은, 안 팔리니까.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코, 세턴 케이스. 요것도 은근히 자주 팔리는 케이스죠. 물론 특가 완제품에도 자주 들어가는 케이스고요. 가격은 4만원 정도 한다 보면 됩니다. 화이트 케이스가 한 5천 정도 비싸요. 표준의 ATX 미들 타워 방식이고요. 메쉬형 RGB 케이스입니다. RGB는 요 앞에 케이스들하고 똑같이 변경이 안 됩니다. 조립 난이도는 선정리 홀이 조금 좁은 편이라서 약간 있습니다. 근데 막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대충 이 정도로 잡으셔도 됩니다. 제가 3개나 줬네. 근데 기본 폐풍량이 구려요. 30도 안 됩니다. 구려요. 이거 메쉬 타입 아니었으면 아마 진짜 구렸을 거예요. 다행히 메쉬 타입이라서 30CFM 채 안 되는데도 쿨링에 크게 문제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좋은 편이고요. 쿨러 호환성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주 사시는 쿨러 보시면은 높이가 대충 150대 중후반 정도 되거든요. 뭐 CMPX, 10X 이런 거 못 따라요. 9X도 간당간당하고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케이스, 그 RC300 달기도 힘들고 저 사일런 4 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대부분의 쿨러들이 호환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간판 두께는 앞에 애들보다는 약간 두꺼운 편이에요. 평균 0.57T. 하지만 0.6이 안 된다는 거는 역시 손가락 하나로 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죠. 기본 펜 4개 제공이 장점이고 가격만큼 조금이나마 두꺼워진 간판이 장점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많이 아쉬운 기본 펜 성능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가성비도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하기엔 좀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난 특히 쿨러 호환성이 떨어진 것도 큰 단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안 적어놨지만 별점 두 개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쭉쭉 넘어가서 잘 맞는 NF5 볼까요? 아, NF가 참 M5, MF. 요거 처음에 나는 진짜 가성비 극강의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살 때 일단 가격이 31,000원에 표준의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 메쉬형 RGB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조립하기 뭐 어려운 편 아니에요. 선정효율이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기본 펜 풍량이 좀 떨어져요. 33CFM. 그렇다고 해서 뭐 소음이 조용한 편도 아닙니다. 소음도 약간 있습니다. 쿨링 같은 경우에는 중급 정도 되겠네요. 그래픽카드 호환성 괜찮으나 뭐 CPU 쿨러 호환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평균 강판 두께가 너무 얇습니다. 너무 얇아요. 이게 차라리 식스펜처럼 앞뒤 조금 위아래도 낮아가지고 강판이 얇으면은 이게 뭐 기본적으로 길이가 짧으니까 이게 많이 할랑거리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좀 커요. 큰데다가 강판이 얇으니까 그냥 옆에 치면은 퉁 하고 울려요. 헐렁헐렁거리는 게 보일 정도로 좀 강판 두께가 많이 아쉽습니다. 이 가격에 기본 4펜 제공 뭐 이 정도야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근데 이게 내가 왜 가성비 극강이라 생각했냐면은 펜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요. LED 끌 수 있거나 아니면 펜 속을 조절할 수 있는. 근데 이 펜컨이 차후에 또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튼 메쉬 탑착도 가능하니까 전면 메쉬 떼가지고 청소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편리하게 합니다. 이것저것 기능적으로 많이 넣긴 했어요. 가격에 비해서는. 그래서 가성비 극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펜컨 값이 저장이 안 됩니다. 껐다 킬 때마다 펜컨을 눌러가지고 다시 설정해야 돼요. 많이 불편합니다. 강판이 얇은 거 방금 전에 얘기했죠. 크기도 커졌는데 강판이 얇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량도 잦아요. QC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두 개 주기에는 그래도 기능적으로 장점이 많으니까 별 두 개 반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맞는 S3 플라크립. 이 케이스 잘 안 팔려요. 근데 가끔 조립을 합니다. 4만원 안 해요. 34,000원. 그러니까 3만 중반 정도 하고요. 표준의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미들타워치고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이놈이 왜 종종 팔리냐면은 LED가 없어요. 무 LED. 그러니까 빛이 안 나는 그 영화 보기 참 좋은 그런 케이스예요. 밤에 켜놓기 좋은 케이스. 조립 난이도는 그냥 그래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펜 풍량이 꽤나 좋아요. 거의 60CFM이에요. 그래서 다소 소음이 있습니다. 이게 적혔는 데시벨보다 좀 크게 느껴져요. 근데 쿨링은 그리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전면 에어홀이 측면에 밖에 없는데 하단에 조금이라 여기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쿨링은 그리 좋은 편 아니에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CPU 쿨러 호환성은 나빠요. 156이라서 평균 간판 두께 얇습니다. 6펜 수준이에요. 근데 6펜 조금 크니까 아무래도 얘도 좀 한랑한 느낌이 있죠.
LED가 없다, 전면이 깔끔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치고 스펙이 좀 떨어지죠. 앞에 애들 막 펜 6개 달아주든지 뭐 화려한 LED 달든지 그랬었는데 좀 떨어집니다. 아니 뭐 펜컬 넣어준 것도 아니고 쿨링도 다소 좀 아쉽다. 이 놈은 특수한 경우 아닌 이상, 그러니까 사양이 낮고 LED가 없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어지간해선 추천하지 않습니다. 별점은 1개 반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수라 풀 아크릴. 이것도 자주 나가죠. 왜? CD롬 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종류 안 되거든요. CD롬 달 수 있고 펜컨 달려있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은 블랙이 4만원, 화이트가 45,000원.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CD롬을 가지고 있는, 달 수 있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CD롬이 기본 장착은 아니에요. CD롬 베이가 있는 메쉬형 케이스. 조립 난이도는 조금 불편합니다. 특히 이 CPU 8핀 전원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옆에 선정리 홈도 좁습니다. 옛날 방식이에요. 툭 튀어나온 방식 있죠, 강판이. 그래픽카드 장착기 호환성은 매우 좋은 편이에요. 370이라서 CPU 호환성, 쿨러 호환성은 그냥 그렇고요.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159면. 간판 두께는 그래도 앞에 놈들보다는 평균 두꺼운 편, 0.55T 정도쯤 됩니다. 펜컨 제공으로 저소음 모드로 쓸 수 있고 CD롬 장착 가능하다, 이게 큰 장점이 되겠는데, 선정리가 좀 불편한 편이고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녀석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CD롬 포기하면은 이놈보다 좋은 놈 많죠. 아까 전에 봤던 M60도 이놈보다 좋고, 거기에다가 뭐 저 앞에 봤던 6펜도 이거보다 좋고, 플러스도 이거보다 좋고, FT903도 이거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CD롬 빼고는 막 별 장점이 없는 케이스예요, 아수라는. 별점 두 개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크플래시의 DLM2입니다. 요걸 포문을 해서 여러가지 제품을 내놨었는데요, 다크플래시가. 다크플래시 케이스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평가 한번 볼게요. 가격은 4만원. 민트색이나 아니면은 저 핑크 같은 경우는 43,00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색상의 케이스를 내놨던가. 일단 이게 큰 장점이 될 거예요. 이게 MATX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니 타워예요. 좀 작습니다. 풀사이즈에 보드는 들어가지 않아요. RGB 컨셉의 강화유리 케이스, 그리고 측면이 그 여닫이 방식, 그러니까 문이죠, 문. 이렇게 여는 방식이에요, 측면 유리가. 기본 펜 풍량은 평범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 적혀있는 데시벨과 다르게 꽤나 소음이 있는 편입니다. 뭐 후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크게 안 느껴질 거예요. 그래픽카드 호환성 좋습니다. 쿨러 호환성은 평범한 편. 상단 순행 장착 간섭 없습니다. 240mm까지는 쉽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평균 간판 두께가 가격에 비해서 너무 두꺼워요. 0.7에서 0.8T 사이입니다. 한 0.74 정도 돼요, 평균 내보면 6군데. 꽤 괜찮은 편이죠. 간판 두께가 가격에 비해서 미쳤다, 이게 장점이에요. LED 컨트롤 기능이 있어요. 버튼 눌러가지고 LED 바꿀 수 있어요. 여닫이형 도어 그 측면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만. 쿨링 팬이 좀 구린 게 단점이 될 거고요. 기본 팬이 한 개인 것도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쿨링 솔루션이 좀 떨어집니다. 별점은 두 개 정도 줄게요. 나는 요거는 사무용도나 아니면 내장 그래픽을 주로 쓰는 그런 시스템에나 적합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안 케이스 미파리 한번 볼게요. 여러 유튜버 분들이 추천하기로 했던 그 케이스죠. 가격은 화이트가 78,000원, 블랙은 76,000 정도 합니다. 미들타워 방식이에요. 메쉬형 RGB 컨셉의 케이스고요. 조립 난이도는 매우 쉽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한 개 반 줘야 되나 고민될 정도로 조립이 쉬워요. 선정리 홀이 꽤 많이 넓은 편이고, 선정리 구멍이죠, 홀 구멍, 이것도 잘 뚫려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140mm 펜 치고는 다소 떨어지는 스펙의 풍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40CFM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풍량 막 좋다 그러는데 나는 크게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관적 쿨링 평가는 꽤 높게 주셨네요 라고 하실 텐데, 차후에 이거 이유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픽카드 호환성 매우 좋고요. CPU 쿨러 호환성 매우 좋습니다. 상단 순행이 240, 280이 거의 대부분 경우 간섭이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뒤에 후면에 IO 실드라고 되어있는 플라스틱 부분 있죠, 요게 좀 높은 케이스는 X63 같은 거 쓸 때는 간섭이 생겨요. 근데 CAC280 같은 거 쓰면 간섭 없습니다. 평균 0.7T 정도로 가격만큼의 간판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에 비해서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일단 LED 컨트롤도 가능하고 상단 순행 호환성이 좋은 편이고,
조립이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면 소음이 좀 있고 보드 고정부 간판이 좀 얇아요. 그게 0.6T밖에 안 돼요. 이상한데 딴 데는 좀 두꺼운 부분이 많은데 보드 고정 부분이 좀 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 나사가 헛도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기본 평량이 별로 안 좋은데 별점을 왜 높게 줬냐면 완벽한 풀메시거든요. 전면이 꽤나 공간이 넓게 떨어져 있고 멍 뚫려 있어요. 상단도 그렇고 후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대부분 쿨러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상단 순행이 280을 달던 아니면 공랭 대장급도 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쿨링 별점을 조금 더 높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점 정도 더 높게 줬어요. 원래 자기 스펙을 감안했다기보다 쿨러 환성이 좋은 만큼. 여튼 막 강력 추천할 정도는 아닌데 뭐 어디 욕할 거 없는 케이스예요. 그냥 무난하게 쓸만합니다. 무난하게 쓸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별 3개짜리부터 제가 보라고 그랬죠. 요거 한번 감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븐 크리스탈 3.0 풀 아크릴 케이스입니다. 저렴한 가격의 장점일까요? 2만원밖에 안 해요. 미니 타워 방식이라서 풀 ATX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드가 풀 ATX 방식은 장착이 안 됩니다. MATX만 장착됩니다. 메시엄 미니 타워. 조립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선정리 홀이 마땅치 않거든요. 위치도 조금 애매하게 뚫려 있어요. 기본 펜 성능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앞뒤 폭에 비해서는 조금 넓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CPU 쿨러 호환성이 완전 쉣이에요. 쉣. 간판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왜 이만한지 알겠죠? 너무 얇아요. 0.3에서 0.4T예요 주요 간판 두께가 전부 다. 이거는 뭐 새끼손가락 밀어도 휠 정도예요. 일단 뭐 CD론 장착 가능한 거는 장점이긴 한데 파워 길이가 좀 긴 애들은 이거 CD론 장착할 때도 케이블이 닿을 정도로 불편하고요. 좁아서 진짜 저렴한 가격 빼고는 큰 장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얇은 간판 단점,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마감 이런 것도 단점이에요. 단점이 꽤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싼 맛에 쓸까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 별점 한 개 반짜리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슈트마스터 361 칼리스토 케이스 한번 볼게요. 요거 은근히 이쁘다고 사고 싶은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가격은 8만원 정도입니다. 꽤 비싼 편이죠. 8만 8천원 화이트는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 강화유리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강화유리를 많이 썼어요. 전면에도 강화유리고 뭐 측면에도 강화유리고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립 난이도는 쉬워요. 선정리 홀 꽤 넓게 뚫려 있습니다. 기본 쿨러 성능이 별로예요. 제가 아까 링펜 별로 그랬죠. 요거 듀얼 링펜 썼는데 듀얼 링펜도 별로예요. 34CFM입니다 소음은 그래도 심한 편은 아니에요. 25dB 그냥 대충 요 데시벨 적혔는 만큼 들리는 것 같아요. 기본 펜 4개 제공해줬는데 별점이 왜 이리 낮아야 하실 수가 있는데 얘가 메시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전면에. 그렇다고 나머지 에어홀이 매우 넓게 뚫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성은 정말 좋은 편이고 CPU 장착 호환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상단 순행 장착이 240, 360은 대부분 제품이 간섭이 없어요. 간판 평균 두께도 가격이 가격인 만큼 뭐 미팔이랑 비슷한 수준의 0.7T 정도는 됩니다. 이거 3열 순행 장착이 용이하고 독특한 디자인에 이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가격 대비 아쉬운 쿨링 능력, 거기에다가 화이트 고정 LED 이런 게 다 단점이죠. 이거 지금 8만원이면 이거보다 선택의 폭이 꽤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추천하기 좀 어려워요. 별 두 개 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은 R410입니다 요거 은근히 잘 팔리는 편이에요. 우리 매장에는 잘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타 매장에 물어보니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4만원. MATX 방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니타워 방식이에요. 풀사이즈의 보드는 안 들어갑니다. 메쉬형 RGB 컨셉의 케이스고 조립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이게 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선정리 홀도 꽤 넓게 뚫어놨습니다. 기본 펜 풍량이 거의 50에 다다를 정도로 꽤나 준수한 편인데요. 소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쿨링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픽카드 호환성도 괜찮고 CPU 쿨러 호환성도 평범한 수준은 돼요. 상단에 240mm 일체형 순행이 장착이 가능한데 별도의 가이드가 없으면은 간섭이 자주 생깁니다. 가이드는 그냥 사마리아 요청하면 보내주긴 해요. 택배비는 착불입니다. 평균 0.57T 간판 두께 좀 얇은 편이죠. 매우 얇은 건 아닌데 좀 얇은 편이에요. 미니타워치고는 준수한 쿨링을 가졌고 조립이 쉬운 편인데요. 소음이 좀 있고 강판이 다소 얇고 파워 가림막에 구멍이 안 뚫려 있어서 좀 두께가 두꺼운 그래픽카드 달기에는 에러 사항이 꼽힙니다. 그 정도가 단점이 되겠네요.
사양이 한 중간 정도 수준 된다. 뭐 2060이나 1660 슈퍼 정도 된다. 그럼 저거 쓰실 때 괜찮을 거예요. i5랑 조합해서요. 별점 두 개 반 주겠습니다.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나름 이쁘기도 해요. 자, 다음은 오라클 강화유리 스펙트럼 코로나 케이스입니다. 아,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드네요. 코로나요, 코로나. 가격이 거의 6만원대네요.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강화유리 RGB 케이스입니다. 별점 난이도는 두 개 줬어요. 조립하기는 편한 편이에요. 기본 펜 풍량이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48CFM. 근데 왜 쿨링 평가가 이래요? 전면이 막혔어요. 측면에 에어홀밖에 없습니다. 전면 막혔습니다. 심지어 측면에 에어홀하고 이제 전면이 막혔을 때 이게 앞이 좀 많이 이제 폭이 있어야지 이제 옆에 틈으로 바람을 빨아당길 텐데 너무 이것도 가까워요. 전면 막혀있는 부분이랑.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도 350으로 나름 쏘쏘하고 CPU 쿨러 장착 길이도 162로 쏘쏘한데 뭐 상당히 수냉 장착도 안되고 강판도 가격에 비해서는 두껍지 않습니다. 0.56T 정도쯤 됩니다. 깔끔한 전면 디자인 정도가 장점이 되겠고 CPU 선정리 홀이 좀 애매하고 가격 대비 강판도 얇고 쿨링도 아쉽고 뭐 큰 장점이 없는 케이스예요. 별점 두 개 줄게요. 자, 난 6만원 가까이 주고 이 케이스 쓰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안테 터크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건 내가 직접 쓰고 있는 케이스예요. 무려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블랙 화이트. 가격은 블랙이 37만원, 화이트가 39만원입니다. 현금 최저가 기준으로요. 표준 ATX 미들 타워 방식인데 사실상 말이 뭐 미들이지 폭이 EATX에 가까운 메인보드도 장착이 됩니다. 사이즈도 좀 커요. 빅터에 가까운 사이즈예요. 오픈형 케이스예요. 기본 펜을 안 줘요. 너 이거 꾸며서 쓸 거면은 일체형 수냉 쓰든지 뭐 컨슬러 하든지 그런 식으로 쓰라는 것 같아요. 옵션 케이스다 보니까 쿨링이 구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걸 달던 뜨거운 바람이 쉽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미쳤어요. 450입니다. 그냥 다 달려요. 다 달리고요. CPU 쿨러 호환성 미쳤습니다. 그냥 다 달립니다. 사실 옆에 안에 유리를 떼뿌면 제약이 없다 할 정도로 매우 광활합니다. 상단 수냉 장착 240, 360 다 되고요. 전면에도 360, 240 다 됩니다. 라디에이터 두 개를 360짜리로 박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 가판 두께가 이게 알루미늄인데 불구하고 2T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있는 만큼 아낀 게 없어요. 화려한 외관이 장점이고요. 엄청난 두께 그리고 CNC 가공을 통한 그 오차가 거의 없는 단차가 없는 엄청난 마감, 거기에다가 순행 호환성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단점도 조금 있긴 있어요. 가격이 일단 자비가 없습니다. 40만원 돈이니까 꽤 비싸죠. 하드베이가 한 개밖에 없어요. M.2 여러 개 주릉주릉 달아붙을 거 아니면 좀 불편합니다. 택배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박스로 들어올 때는 조립하기 전이라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조립하고 난 뒤에는 이게 위에 강판이랑 아니면 옆에 유리 같은 게 별도로 달게 돼 있거든요. 박스에 안 들어가요. 조립하고 나면. 그래서 택배 배송이 안 돼요. 총평가 별점은 가격을 감안하고서도 제가 좀 높게 줬습니다. 진짜 제가 써본 케이스 중에서 거의 베스트 3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높게 강판을 줬어요. 디자인적으로 플러스 점수를 많이 주긴 했으니까 여러분은 3개 반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안 이쁘다면요. 자, 그 다음은 브라보텍 1200M 타이탄 한번 보죠. 가디언 케이스인데 이게 1140M이라고 140mm 펜 3개 넣는 케이스도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둘이 완전 똑같고 전면 펜만 다릅니다. 가격은 1140M이 조금 더 쌉니다. 한 걔는 10만 5천 정도 하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버전은 12만 3천원? 그렇고 블랙 버전이 11만 5천 정도 합니다. 빅타워 방식이에요. 얘는 빅타워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광활하게 넣었습니다. 속폭이 진짜 넓어요. 메쉬형 RGB 컨셉의 케이스고요. 조립 난이도는 개 쉬워요. 진짜 선정형도 와 진짜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워요. 전면 펜이 200mm 펜을 썼기 때문에 풍량이 천천히 돌아도 셉니다. 76CFM. 거기에다가 후면에 140mm 펜도 60CFM 정도입니다. 둘 다 괜찮아요. 전면 펜 200mm 두 개가 76, 76이니까 풍량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측면도 뚫렸고 전면도 뚫렸고 풀메시에 풀메시. 이게 쿨링이 굴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도 앞뒤 폭이 정말 길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토크도 미쳤다 그랬는데 얘는 그거보다 더 깁니다. 455예요 CPU 쿨러 호환성도 현존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들어갑니다. 약간 방열판 높이가 높지 않은 거 달고도 녹타 D15가 달릴 정도예요. 튜닝 메모리 달고도
상단순의 장착도 정말 편한 편이에요. 360mm, 280mm, 240mm 전부 다 감속 없이 다 달립니다. 간판 두께도 평균 1T 정도 돼요. 괜찮은 편이에요. 뛰어난 순행 호환, 괜찮은 간판 두께, 높은 호환성 전부 다 장점이 되겠죠. 근데 단점이 조금 있어요. 펜 불량이 종종 있어요. 제가 이거 자주 팔아서 그런지 몰라도 펜 불량은 세 번인가 봤거든요. 근데다가 이제 구형 제품에는 전면 먼지 필터가 스펀지 방식인데 이게 잘 휘어요. 그러니까 스펀지니까 이게 힘이 없잖아, 지지하는 힘이. 그래 이게 펜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더덕 소리가 납니다. 요새 개선품 나와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필터로 바뀌었는데 그 개선품 아닌 거 섞여서 팔리기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필터 간섭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가격에 비해서는 너무 마음에 드는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별점 4개 주겠습니다. 자, 다크플래시 DLM 2.1입니다. 2.2랑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전면에 패턴이 들어간 것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펜도 하나밖에 없고 뭐 풍량 그냥 그렇고 색깔 조절 가능하고 측면이 도어 방식이다. 유리 부분이 저렇게 열린다. 그래픽 호환성 나쁘지 않다. CPU 쿨러 호환성 평균 정도는 된다. 상단에 240mm 그 순행 일체형 달 때는 간섭이 없다. 어우, 가격에 비해서 평균 강판 두께가 꽤나 두꺼운 편이다. 뭐 아까 쭉 설명했던 거죠. 자, 패스하겠습니다. 더 설명 안 하고 별점 두 개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쿨맥스 가성비 넘버 2. 이름부터가 야, 나는 가성비를 잡고 나는 케이스라 하는 케이스예요. 가격은 13,000원. 진짜 똥값이죠. 보통 PC방에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근데 사무용으로도 쓰기 적합합니다. 위에 CD롬 달 수 있는 홀이 있어요. 매우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설정리 난이도는 사실 두 개로 쳐도 상관없어요. 정리할 생각이 없으면 어차피 측면이 가려지니까 안 보니까 대충 때려 박으면 됩니다. 묶어가지고. 여튼 선정리 홀은 거의 없는 편. 펜 스펙은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 개밖에 안 됐어요, 후면에.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가격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310. CPU 쿨러 호환성은 똥이에요. 뭐 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 펜 쓰라는 얘기야. 이 가격에 뭔 사제 쿨러냐 이런 얘기예요. 가격에 비해서는 0.4T라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만원짜리라서 0.3T? 이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두꺼워요. 생각보다는 장점은 가격. 예, 장점은 가격입니다. 단점은 야, 이 가격에 뭐 바라지 마. 이게 단점입니다. 이 가격에 뭘 바라지 마세요. 별점 한 개 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L560SE 예전에 나왔던 L560의 후속작입니다. 개선판. 가격 65,000원.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랑 개선이 됐는데 불구하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메쉬형 RGB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난이도는 뭐 그리 어렵진 않은 편이에요. 평균 정도 된다. 기본 펜 성능이 40CFM에 가깝기 때문에 평탄은 칩니다. 근데 22dB라 적혔는데 저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CPU 쿨러 호환성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상단에 순행 달기에는 위에 공간이 넓지 않은 편이라서 간섭이 여지가 있습니다. 튜닝 메모리 같은 거 제대로 못 써요. 평균 간판 두께도 0.7T라서 6만원 치고는 뭐 나쁘지 않아요. 만원에 1T라고 생각합시다. 만원에 0.1T라 생각합시다. 나쁘지 않아.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개선판이라고 그랬잖아요. 펜컨을 달아줘요. 그 펜컨을 바꾸면은 이제 그게 DC 타입이거든요. 전압을 낮추면서 펜을 천천히 돌게 해요. 천천히 돌게 하고 광량도 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약해진다고요. 대신 소음도 줄겠죠. 풍량도 좀 약해지겠지만 어쨌든 펜컨이 있다는 거는 저소음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니까 큰 장점이 돼요. 하고 뭐 고성능 쓸 때는 주사한 스펙의 쿨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펜 6개 주니까요. 어찌됐든. 근데 약간 애매한 스펙이긴 해요. 요거보다 풍량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가격 대비 아쉬운 QC와 마감. 뭐 3R 제품이 늘 그렇다시피 QC를 제대로 안 알아봐요. 저거 몇 개 조립하지도 않았는데 강판 휘어서 오거나 아니면 도색 까져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좀 아쉽네요. 별점 그래도 2개 반 정도는 받을 만한 케이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크플래시 DLS480입니다.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손님한테 강추해서 한 개 받아봤습니다. 암만 봐도 좋아 보였거든요. 일단 화이트는 83,000원이고 블랙은 81,000원입니다. 가격은 그럭저럭 좀 비싼 편이에요.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메쉬형 RGB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조립 난이도는 쉬웠어요. 대충 비콰이어트 퓨어 베이스 조립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
이거 기본 쿨러의 성능이 약간 떨어집니다. 다크플래시 이제 슬슬 펜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뭐 36 정도의 풍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23dB라 적혔는데, 실상 느껴지는 소음은 다른 애들 30dB짜리랑 비슷할 정도로 좀 크게 느껴집니다. 일단 기본 펜을 4개 제공해줘요. 전면에 3개, 후면에 하나. LED 컨트롤이 가능해요. 색깔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기본 펜만 가지고도 쿨링 평가는 중간은 간다고 봐요. 그래픽카드 호환성 매우 좋아요. CPU 쿨러 호환성 매우 좋습니다. 상단 순행 호환성 매우 좋아요. 조립자가 정말 좋아할 만해요. 이거 뭐 어느 거 달든 별로 불편 없이 다달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간판 두께도 평균 0.75T가 넘습니다. 화이트가 도색이 약간 더 두꺼운지 내가 재는 걸로는 0.8T 정도가 나왔어요. 꽤 두꺼운 편이에요. 아, 참고로 저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저 재봅니다. 재보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버니어 캘리퍼스라고도 하는데 둘다 가지고 재봤어요. 순행 호환성 좋고요. 여다지형 옆판. 지금 다크플래스 케이스가 대부분 옆에 게 여다지형이죠. 요거 진짜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꽤나 괜찮은 거 그냥 동봉 해줘요.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거. 이거 한 10,000원짜리쯤 되는 거. 단점은 이제 팬 소음 좀 있다. 그 정도가 단점이겠네요. 나 이거 별 진짜 4개 주고 싶었어요. 진짜 4개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나온 지 얼마 안된 제품을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냐, 너또돈 받아먹은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할까봐 별 4개 주고 싶었는데 3개 반 주고 넘어갑니다. 진짜 4개 주고 싶었어. 자, 풍통 요거 요새 많이 물어보죠. 아, 풍통 T800 풍통입니다. 가격은 11만 원 정도 합니다. 화이트 버전도 있어요. 화이트 버전 한 5천 정도 비쌀 거예요. 빅타워 케이스입니다. EATX라고 일반 ATX보다 좀더 넓은, 1, 2cm 더 넓은 그런 보드들도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메쉬형 RGB 컨셉의 케이스고요. 조립하기는 쉬워요. 선정리 홀 뒤에 보면 진짜 넓어요. 한이 정도? 꽤 많이 넓습니다. 아, 파워가 들어가는 수준이니까 이 정도? 꽤 많이 넓어요. 기본 쿨러 성능이, 이게 쿨러가 세 종류가 달려요. 160ml, 140ml, 120ml가 다르거든? 근데 다 괜찮아요. 160ml가 49CFM, 그리고 140ml가 54CFM, 120ml가 40CFM입니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소음은 21에서 23dB 정도 하고요. 기본 펜을 7개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펜을 추구하지 않고 기본 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고의 쿨링 솔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을 내가 4개 반이나 준 이유가 있어요. 그래픽카드 장착끼리 호환성 죽여요. 355.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편에 속하죠. 빨간색 칠 나왔죠. CPU 쿨러 호환성이 진짜 죽여요. 다 달려요. 그냥 트닝 메모리 달고도 D15 달수 있을 정도로. 1.5cm의 여유가 있죠. 그리고 상단 순행이 호환성이 좋아요. 상단에 360, 240다 달리고요. 측면에도 360이 달리긴 한데, 측면에는 어지간하면 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맨 뒤쪽이 파워 때문에 가려요. 그래서 사실 240 앞으로 쭉 당겨가 달 때만 측면에 달만하다. 상단 측면에. 평균 간판 두께도 대략 0.8T 정도로, 10만짜리 치고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애들보다는 두꺼운 편. 순행 호환성 좋고 7개 기본 펜 뛰어난 쿨링, 이게 다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측면 순행 장착 시 상단 파워가 살짝 가려져요. 거기 펜을 잘못 달면은 파워의 쿨링이 좀 떨어집니다. 3R치고 좀 비싼 가격도 단점이 되겠네요. 요게 한 8만원 정도에 나왔으면 진짜 올킬 가격인데, 10만원이라서 3R치고는 좀 비싸긴 해요. 기본 펜 많이 달아줘서 비싼가? 처음 평가 별점은 3개 반. 거의 4개쯤 돼요. 자, 그 다음은 레베카 미니 강화유리 케이스. 가격은 약간 비싼 편입니다. 미니 케이스 치고는 뭐 거의 5만원 돈에 다다라요. 색깔이 요놈 말고 ATX 제품입니다. ATX는 핑크도 있더라고요. 미니 타워도 핑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미니 타워도 핑크가 있었어요. 아마도. 맞나? 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튼, 화이트하고 블랙은 무조건 있는 거 맞고요. 메쉬형 RGB 케이스고, 조립 난이도는 평범한 편입니다. 기본 펜 풍량은 좀 떨어져요. 근데 펜이 이쁘긴 해요. 근데, 전면이고 상단이고 후면이고 뭐, 어차피 메쉬 타입이기 때문에 쿨링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구조상. 그래픽카드 장착끼리는 미니타워 치고는 좀 폭이 넓습니다. 340. CPU 쿨러 호환성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랭 쿨러 호환성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놈은 상단에 사실상 수냉쿨러 달고 쓰라고 만들어 놓은 케이스예요. 뭐 CT240 같은 저렴한 일체형 수냉 있잖아요. 5만원짜리 6만원짜리 L240VT 같은 거, 그런 거 달 때 튜닝 메모리 쓰든 방열판 높은 메인보드 쓰든 간섭이 없습니다. 심지어 얘는 이따가 또 뭐 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평균 간판 두께도 평타 이상은 치고요. 하단에 에어홀이 뚫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하단 파워 가림막이 막혀 있잖아. 근데 얘는 거기에 벌집 모양으로 쭉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께가 두꺼운 그래픽카드 꽂더라도 온도가 그리 많이 높게 안 올라가요. 미니타워 치고는요. 보통 미니타워는 두께 두꺼운 그래픽카드 꽂으면은 온도가 안 잡히거든요. 3단 스냅시 장착 시 간섭 없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거고, 단점은 이제 기본 펜 풍량이 약간 부족한 거 정도만 단점이 되겠네요. 별 3개 주겠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 사세요. 미니타워 중에서는 선택 여지가 별로 없어요. 난 이놈 추천합니다. 자, 프랙탈 디자인 디파인 7 이거 많이 쓰시죠? 뭐 클리어 타입도 있고 다크 타입도 있고 유리 색깔에 따라서 좀 이름이 다르게 불리긴 하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자, 26만원 뭐 미들 타워인데 사이즈는 사실 빅타워에 가까운 수준의 사이즈예요. 조성 컨셉의 케이스예요. 물론 저 유리도 솔리드 타입으로 바꿔주면 좋겠지만 솔리드 타입의 케이스는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욕할 건 없어요. 확실히 소음은 좀 잡아요. 조립 난이도는 평범한 것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 팬컨이 있고 기본 팬 거기 다 물려있고 여기는 그냥 기본 팬을 쓰기에는 좀 아쉬워서 팬을 추가해서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에 열어서 보면은 선이 처음에 많아서 약간 복잡하게 느껴져요. 기본 쿨러 성능은 꽤나 좋은 편입니다. 거의 70CFM이에요 근데 소음도 별로 안 커요. 140mm 펜 쓰는데 요걸 3개를 달아줘요. 그래픽카드 장착 가는 길이는 원래 요거보다 좀 더 깁니다. 여기에 뭐 안 달면 그래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CPU 쿨러 호환 높이도 꽤나 좋은 편이에요. 상단 수냉 장착, 그러니까 여기 원래 그 하드 다는 앞에 베이 있거든요. 그거 떼고 생각하면은 호환성 이거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래픽카드 다 달리니까 요거 굳이 신경 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최대한 좁혔을 때 기준이에요. 자, 상단 수냉 장착이 360, 실제로는 뭐 420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480이나 근데 이게 폭이 좀 그리 두껍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상단에 여유가 없어서 달 수 있는 홀은 충분히 넓은데 문제는 보드하고 간섭 생길 여지가 큽니다.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전면으로 달아야 되던데 상단 수냉 장착 호환성은 조금 떨어져요. 좀 아쉬워요. 간판 두께는 0.9T라 괜찮은 편인데, 자, 교체형 3단 패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성 방식으로 완전 막힌 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뚫린 거 있거든요. 에어홀 충분히 뚫린 거 그걸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원터치 측면 패널이라서 측면 패널을 떼기가 편해요. 이렇게 열리는데 좀 쉽습니다. 깔끔한 마감을 가지고 있고 팬 허브를 기본적으로 동봉해준다는 건 큰 장점이 되겠죠. 근데 이 가격을 생각하면은 이게 큰 장점인가 좀 쉽긴 해요.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상단 수냉 간섭이 좀 있어서 높이가 아쉽다. 이거 개선 버전 XT라고 있는데 그건 좀 더 비싸요. 어쨌든 총 평가 별점은 괜찮게 좋습니다. 저소음 케이스 치고 이 정도 쿨링을 가진 애들은 잘 없거든요. 네, 3개 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에코 769 슈트 마스터예요. 769S 요거 원래 10만원 정도에 팔리다가 이제 3만원 싸게 팔거든요. 67,000원, 화이트는 69,000원. 화이트 치고 매우 싸게 팔아요.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입니다. 메쉬형 RGB 케이스고요. 조립 난이도는 평범한 편. 이거 200mm 기본 펜의 풍량이 61CFM이에요 풍량이 꽤 괜찮습니다. 소음은 그냥 평범한 편. 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 안 느껴져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350으로도 충분하고요. CPU 쿨러 호환성이 정말 좋아요. 이 공랭 쿨러 쓸 때는 185라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튜닝 메모리 높이가 그리 높지 않으면은 그거 달고도 농협이나 어세시3 같은 걸 장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상단 수냉을 달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상단에 공간이 별로 없어요. 위아래는 짜리막하고 앞뒤로는 좀 폭이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좌우로 공간이 좀 폭이 넓고,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편이지 사실 높이는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평균 간판 두께도 0.8T 이상으로 꽤나 두꺼운 편이고요. 스펙치고는 저렴하고 LED 컨트롤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거예요.
나름 외형적으로 이쁘기도 하고요. 화이트 캐스치고 싸기도 하고요. 다만 순환 호환성이 나쁘고 펜 분량이 종종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하기엔 좀 그렇고 별 3개 정도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콰이어트 퓨어 베이스 500DX입니다. 내가 예전에 퓨어 500을 많이 추천하다가 요새는 이제 DX를 추천하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죠. 보시죠. 가격은 거의 15만원대네요. 화이트하고 블랙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저서음 컨셉의 메쉬 타입의 케이스입니다. 난이도는 별로 어려운 편 아니에요. 두 개 아니면 두 개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기본 펜 풍량이 꽤나 괜찮아요. 펜을 세 개 넣어주는데 이게 실제로 판매하는 펜이거든요. 얘들이 이게 60CFM이라서 꽤 풍량도 괜찮고 소음도 20dB밖에 안 돼요. 그래, 전면이 완벽한 풀메시고 상단은 이제 뚫린 걸로 바꿀 수 있어요. 패널을 상단 패널 바꾸고 후면에 뚫려있다고 생각하면은 쿨링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꽤 넓은 편이죠. 근데 CPU 장착 길이가 아까 넓다 하는 애들보다도 어지간 애들보다 더 넓어요. 5mm. 얘네 공랭으로 쓰라고 내가 많이 추천합니다. 공랭 대장급 쿨러들 다 달립니다. 어지간 거 다 달려요. 괜찮아요. 순행은 간섭 여지가 있고 상단에 끼까지 붙자 240 밖에 안 달려요. 간판 두께가 0.8T가 살짝 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측정을 못했어요. 30만짜리 제품이랑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뛰어난 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 케이스만큼 10만원대 마감 좋은 케이스 없어요. 그 프로젝트 디자인 거 들고 와도 이거한테 밀립니다. 진짜요. 진짜 마감 괜찮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순행 호환성이 나쁜 거랑 수거머니 좀 비싼 가격 정도가 단점이 되겠죠. 어쨌든 별 3개 반 줄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실제로 사보시면 별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아, 참고로 LED 컨트롤 됩니다. 끌 수 있어요. 그 다음은 J700이에요. 가성비 제품으로 많이 팔렸는데 수그머니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제 가성비 락하기 좀 어려워요. 옛날에는 상단에 기본 펜 두 개를 더 추가로 주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것도 끝나버렸거든요. 표준 ATX 방식의 미들타워 케이스고요. 메쉬형 RGB 케이스입니다. 조립 난이도 쉬워요. 선정 효율이 꽤 넓게 뚫려 있습니다. 기본 펜의 풍량은 35CFM으로 평범한 수준이고요. 근데 소음이 좀 있어요. 30dB. 어쨌든 정면이든 상단이든 풀메쉬이기 때문에 쿨링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평타는 쳐요.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성 괜찮은 편이고 CPU 장착 호환성은 평범한 편입니다. 상단에 뭐 순행 못 달아요. 사이사 못 달고요. 간판 두께는 0.6T로 4만원 치고는 꽤 괜찮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탈착형 전면 메쉬 필터가 청소하기 좀 편한 편이에요. 똑딱이 방식인가 그럴까요? 누르면 빠질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메쉬 필터가 그냥 너무 잘 휘고 애초에 휘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다가 이제 성형되어 있는 플라스틱 부분이 너무 싼 티가 많이 납니다. 그 진짜 몇천원짜리 프라모델 장난감 같아요. 쿨러 호환성이 좀 구린 편인 것도 단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기 좀 어렵고 별 두 개 아니면 두 개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안텍 P101 보죠. 살런트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저소음 케이스 많이 찾잖아요. 이놈도 디파인이 너무 비싸다면 대처할 만한 저소음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해요. 미들타워 표준 ATX 케이스고요. 저소음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조립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선정 효율 꽤나 넓은 편이에요. 기본 펜 성능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440mm로 매우 넓은 편인데 앞에 하드베이를 중전 달면 이게 좀 좁아지긴 해요. CPU 쿨러 호환 높이도 꽤 넓은 편이에요. 180mm라서 뭐 그랜드 마추 박든지 농협 박든지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간판 두께가 평균 1T에 다릅니다. 10만원 치고 1T면은 정말 괜찮은 편이에요. 자, 상단 순행은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장점 한번 볼게요. 좌우 전면 셋 다 흡음재가 박혀있어요. 전면 도어 호형이에요. 열어보면 흡음재 박혀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측면의 간판들도 열어보면은 두텁한 1T, 1.5T에 가까운 흡음재가 다 붙어있어요. 확실하게 저소음을 컨셉 잡고 만든 케이스란 거예요. 좀 무거워요. 무게가 12kg 정도 나가거든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조립할 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요. 좀 못생겼어요. 쿨링이 막말로 좋다 하긴 좀 그래요. 평범한 수준은 될 것 같은데 좋다 하긴 좀 아쉽습니다. 말 그대로 저소음 컨셉의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그래도 10만원의 저전도 퀄리티면은 별점은 3개 반 줄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S700 제가 한 5, 6만원대 자주 추천한 케이스죠. 화이트는 64,000원, 블랙은 57,000원 정도 합니다.
미들타워형 표준 ATX 케이스고요. 강한 유리 RGB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전면 RGB는 버튼 눌러서 끌 수도 있어요. 3초 꾹 누르시면 꺼지고요.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립 난이도는 매우 쉽습니다. 이거 이제 ID 펜끼리 연결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거 빼고 다 쉬워요. 기본 펜 후면은 48CFM이라서 좀 뛰어난 쿨링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요. 35CFM이라 좀 상단 간판 얇다 보니까 일부러 천천히 도는 펜으로 달아준 것 같아요. 어쨌든 쿨링 솔루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 펜이 6개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성 괜찮은 편이고요. CPU 쿨러 장착 호환성 뭐 평탄은 칩니다. 240mm까지 상단에 수냉쿨러가 장착 가능한데 별도의 가이드가 없으면 대부분 경우 간섭이 생깁니다. 사실 달기가 좀 어렵다 보시면 될까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발에 전화하면 그냥 보내줍니다. 착불 뭐 2500에 3000에 나와요. 간판 두께 같은 경우는 0.6에서 0.75T로 뭐 가격만큼의 간판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LED 온오프 가능, 조립 난이도가 쉬움, 준수한 쿨링, 이 세 가지가 큰 장점이 될 거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후면 팬이 LED를 끌 수가 없어요. 거기다 펜 분량이 좀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 S700인데 시끄러운데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펜 분량입니다. 약간 덜그럭 소리 나면은 사만한테 전화해서 펜 보내달라고 하세요. 총평가 별점은 3개 반, 나름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은 리안니 올리 다이나믹 레이저 케이스입니다. 이뻐요. 레이저 마우스랑 짝지어서 쓰면 정말 이쁘겠죠. 22만원 좀 비싼 편이에요. 네, 좀 비싼 편이고 큐브형 케이스로 갑니다. 좌우 폭이 넓고 위아래로 좀 낮은 케이스. 하단 흡기 상단 배기 방식입니다. 조립난은 쉬워요. 조립 선정리 홀이 매우 넓기 때문에 그거 어차피 파워 달리는 공간이라서 진짜 넓어요. 대충 때려박아도 조립해도 깨끗합니다. 기본 팬이 아예 없어요. 근데 왜 쿨링 평가 좋게 해놨어요? 하단 흡기 상단 배기인데 여기는 대부분 다 여러분이 추가 펜을 6개 내지 9개를 달거든요. 거기다가 상단에 일체형 수냉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측면이나 이건 쿨링이 굴릴 수가 없어. 그걸 다 단다고 했을 때 장착 그래픽카드 길이는 매우 깁니다. 얘는 이제 라이저 키스 쓰더라도 그 그래픽카드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가요. 오히려 내려가기도 합니다. CPU 쿨러 호환 높이가 155로 공랭 쿨러 쓰라고 만드는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단 장착은 360, 280 다 되거든요. 큐브형 중에 280 안 되는 애들도 좀 있는데 얘는 호환성이 진짜 좋은 편이에요. 리안니 011 다이나믹은 폐규 카판 두께도 0.9에서 1T 정도로 두꺼운 편입니다. 라디 두 개 이상 장착하기에 적합한 케이스라서 수냉 호환성이 매우 좋은 케이스고요. 하단 흡기 상단 배기 방식이기 때문에 쿨링도 그 과학적 근거를 따져서 뜨거운 공기 위로 잘 뿜어주기 때문에 좋은 편입니다. 준수한 마감을 가지고 있는데 뭐 가격을 생각하면 마감이 굴릴 수가 없겠죠. 자, 단점 같은 경우는 기본 펜이 없는데 비쌉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 지출 가능성이 꽤 높아요. 라이즈 킷 산다든지 기본 펜 다 따로 달고 일체형 수냉 사고 후면 펜도 달고 뭐 이러다 보면 총평가 별점은 3개 반 주겠습니다. 가격이 단점이야 저거는. 자, 그 다음은 브라보텍 850M입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케이스죠. 가격적으로는 평탄은 칩니다. 예, 조금 비싼 편일 수도 있겠죠. 75,000원 혹은 88,000원 정도인데 화이트는 꽤 비싸네요. 표준 ATX 방식의 미들형 케이스고요. 메쉬 RGB 타입의 케이스입니다. 난이도 조립하기는 아주 쉬워요. 별 두 개. 기본 펜 풍량 40CFM 괜찮은 편이에요. 아까 140mm 미파리도 이 정도밖에 안 됐죠. 이건 120mm인데 괜찮은 편이죠. 소음도 미파리랑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 풍량 괜찮고 평범하다. 풀메쉬 방식의 케이스다. 그래픽카드 장착끼리 호환성 좋고요. 공랭 쿨러 CPU들, 공랭 CPU 쿨러들 장착하기에도 충분히 넓은 CPU 쿨러 호환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상단에 일체형 수냉 달기에는 간섭이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폭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평균 간판 두께는 0.7T에 가깝습니다. 얇은 데가 한 군데 있었는데 0.6 얼마짜리. 저기 빼고는 다 0.71, 73, 뭐 77, 79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별한 단점이 없어요. 평타는 친다는 얘기예요. 쿨링 평타, 소음 평타, 뭐 간판 두께 평타, 호환성 평타, 평타는 칩니다. 그리고 얘네 그 쿨러가 보면은 4핀 3핀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4핀끼리 쭉 연결해 놓고 3핀을 보드에 꽂으면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펜 속도 DC 타입으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상단 수냉 장착에 간섭이 좀 있다. 그리고 기본 펜 분량이 조금 있는 편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기본 펜 4개나 사서 가게 가지고 있어요. 총 평가 별점은 3개 반. 자, 그 다음은 마이크로닉스 사라 케이스입니다. 한때 이거
뻘찌님하고 저하고도 괜찮다고 민 적이 있는데, 제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밀고 바로 빼버렸죠. 이유가 있는데, 요 제품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앞에 뭐, 폴럭스도 나왔고, 쭉쭉쭉쭉 괜찮은 제품 많이 나왔었거든요. 식스팬, 뭐, M60 이런 애들, 아이구즈 해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추천 안 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이 사하라 케이스가. 어쨌든 뭐, 3만원도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 표준 ATX 방식이에요. 저렴한 메시타베 케이스고, 요새 이제 전면에 눌러서, 뭐, 포트, 전면에 있는 경우가 잘 없잖아. 애들, 그니까 위에 뭐 동물 있거나 애들 있으면은 위에 거 자꾸 꼭꼭 누른다고 전면에 있는 거 원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요거 가기에 나쁘지 않아요. 저렴한 메시타베 케이스에요. 근데, 선정리가 좀 헬이에요. 좀 짜증나요. 선정리 홀 매우 좁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구식 타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측면 간판이 이렇게 볼록 나와가지고 거기가 선정리 공간인 놈. 이거예요. 이거 CPU, 전원 공급선 거기 홀도 제대로 안 뚫려있어요. 짱나요. 기본 팬 풍량이 안 좋은 편이에요. 30이에요 소음은 근데 좀 있어요. 팬도 5개밖에 안 줘요. 뭐 쿨링 성능은 중탄 칠 거예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호환성이 꽤나 좋은 편이고, CPU 쿨러 호환성은 평범한 편입니다. 3단 순행 달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평균 간판 두께는 그래도 6팬보다는 약간 두꺼운 편입니다. 이 가격에 5펜, 강판이 조기 조화 수준은 아님 정도가 장점이 될 거예요. 이 가격에 6펜도 있기에, 이 가격에 5펜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조립이 진짜 불편합니다. 저 조립자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저 케이스 별로 추천 안 하고 싶어요. 여튼, 별점 2개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프랙탈 디자인 디파인 7 XL입니다. 가격은 아까 그냥 디파인 7보다 무려 6만원 더 비쌉니다.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인데, 사실 이 ATX 보드도 장착이 됩니다. 아주 고급형 조소음 케이스 컨셉이에요. 조립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선정 효율이 매우 넓거든요. 근데다가 웬만한 쿨러 호환성이 좋아서요. 기본 팬 풍량이 거의 70에 다다라요. 괜찮아요. 소음은 근데 20도 안되고.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매우 넓은 편이에요. 159mm. CPU 쿨러 호환 높이도 185mm로 넓은 편입니다. 상단 순행 장착 480mm, 420mm 괜찮은 편이에요. 360, 240 다 되네요. 간섭 없습니다. 여기 위에가 한 5cm 정도는 더 길어요. 그냥 일반 디파인 7보다 평균 간판 두께는 0.87T, 86T 정도 좀 될 겁니다. 두꺼운 편이고요. 확장성 킹왕짱, 순행 호환성 킹왕짱, 전면 도어 저소음 방식 다 좋아요. 아 근데 가격 잡이 좀. 미들이라면 왜 이래 크냐고. 이 정도가 단점? 별 5개 주겠습니다. 최근에 조립해본 케이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슈터마스 770G 갤러리입니다. 이거 그 짭퉁 니안니 011이라고 많이 불려요. 14만원 정도고요. 에코꺼 치고는 좀 비싸죠.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의 케이스고요. 큐브형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옆으로 빵빵해요. 하단 흡기 상단 100이고요. 조립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기본 팬 풍량은 36으로 평범한 편이에요. 소음은 약간 있고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매우 좋은 편. CPU 공랭 쿨러 달아서 쓰라고 만든 높이가 아닌 것 같죠. 158밖에 안 돼요. 상단 순행 장착이 360, 240이 아주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측면에도 360 라디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평균 간판 두께는 0.95T 정도로 1T에 가깝습니다. 꽤 두꺼운 편이에요. 에코꺼 치고는. 3열 순행 호환성이 좋은 편이고, 팬컨을 증정해줍니다. 기본 팬 4개에요. 후면에 하나, 하단에 3개. 여튼, 괜찮은 편이에요. 팬컨이 자체 규격 팬만 사용이 가능해서, 그 팬컨 쓰려면 똑같은 팬 사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가격 대비 마감이 좀 구립니다. 별 3개 주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NGXT H510 케이스입니다. 엘리트. 요놈이 H500의 개선판이거든요. 가격은 21만원이에요 기본 펜을 4개 포함시켜주면서 가격을 뻥튀기 시켜놨어요. 조립 난이도 별로 쉽지 않습니다. 선정리 효율 불편합니다. 개선했다고 하는데 크게 개선된지 잘 모르겠어요.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의 RGB 타입의 강화유리 케이스고요. 전면이 강화유리라서 이쁘긴 합니다. 69CFM에요 기본 펜 성능 괜찮죠? 근데 소음 좀 있어요. 30dB에 가깝습니다. 근데 흡기 홀이 좁아요. 배기 홀도 좁습니다. 후면 상단에 배기홀 뚫려있는데, 상단에 두 개 뚫려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개밖에 없어요. 상단 순행도 못 달고. 결국은 정면 배기하고, 상단 후면도 다 배기하는 게 가장 쿨링이 좋습니다. 음악 방식에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성은 괜찮고, CPU 쿨러 공내었을 때도 장착 호환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상단 순행 못 달아요.
평균 0.7에서 1T 정도예요. 마감은 괜찮은 편이에요. 준수한 성능의 기본편을 제공하고 깔끔한 마감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가격이 20만원이면 저거 말고 살 거 너무 많아요. 쿨링이 좀 아쉽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별점 두 개 반 주겠습니다. 난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이쁘다 하신 분도 많은데 내 눈엔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자, 쿨러마스터 H500 ARGB 케이스 한번 봅시다. 요거 그냥 RGB에서 ARGB로 바뀌었는 계산판입니다. 쿨러만 바뀌었어요. 기존 H500이랑 거의 똑같아요. 가격 만원 올랐습니다. 137,000원이요. 표준 ATX 미들타워 방식이고요. 메스형 RGB 케이스입니다. 조립 난이도는 쉬운 편에 속합니다. 90CFM에 200mm짜리 펜 두 개를 박았어요. 그래서 전면 흡기할 때 소음도 적은 편인데 풍량은 괜찮은 편이에요. 전면 펜 같은 경우에는 3핀의 DC 타입이라서 펜속 조절도 가능합니다. LED도 연동이 가능하고요. 리모컨도 조용. 수동이긴 하지만. 여튼 쿨링은 괜찮다.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410으로 넓은 편이고 CPU 쿨러 호환 높이도 괜찮은 편이에요. 농협이 튜닝 맥을 사용 안 하면 그냥 장착이 될 정도예요. 한 2mm, 3mm 남습니다. 산단 순냉 장착하기 좀 어려워요. 240mm라서 그냥 순냉 장착하는 건 어지간 포기하세요. 전면 장착하는 것도 비추천합니다. 그러면 200mm의 장점이 없어요. 평균 간판 두께는 0.75에서 7.8, 거의 8T에 가깝긴 해요. 0.8T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200mm 펜의 압도적 풍량이 장점이 되겠고요. 준수한 마감도 장점이 됩니다. 쿨러마스터 제품들 대부분 다 마감이 좋습니다. 쿨러마스터 케이스 유리가, 강화 유리가 내가 쓰다가 그냥 터졌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이거는 열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단 순냉 장치에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거는 단점이 되겠죠. 총평가 별점은 4개 주겠습니다. 괜찮은 편이에요. 자, 그 다음은 구간이 명간이다 소리를 자주 듣는 스텔스 EX270입니다 파노라마 윈도우. 가격은 6만원 채 하지 않아요. 근데 빅타워 방식이에요. 빅타워 치고 케이스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다 HDD 장착 케이스. 기본으로 하드베이를 4개 주고요. 그 하드베이 별도로 사면 8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조립 난이도는 쉬운 편이고요. 선정리 홀이 마땅히 없는데 대충 무게가 박아놓으면 돼요. 속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기본 펜 풍량이 4.4로 꽤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21dB인데 소음은 잘 안 느껴져요. 펜이 5개 있어요. 이거 펜컨을 기본 조절해 그 제공해주기 때문에 조절해서 조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도 준수한 편에서 어지간 건 다 장착이 되고요. 하드베이 있는데 불구하고 CPU 쿨러 호환 높이가 165, 꽤 넓은 편에 속합니다. 어지간한 쿨러 다 달려요. 상당 순회 장착도 360, 240은 쉽게 달려요. 선정리만 잘하면 360 다는데 별 불편함도 없고요. 평균 간판 두께는 가격이다 보니까 뭐 두껍지 않은 편인데요. 펜콘 제공하고 하드베이 많고 순행 환선 좋은 건 충분히 장점이 되겠죠. 게다가 기본 쿨링도 괜찮은 편이고요. 디자인이 투박하고 마감이 좀 아쉽긴 합니다. 펜 분량도 자주 있는 편이고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가격인 만큼. 게다가 앞에 스펀지형 필터가 있는데 그게 좀 보기 싫어요. 일단 총평가 별점은 3개에서 3개 반 정도 주고 싶네요. 자, 다음은 브라보텍 테저 920T입니다 자, 7만원 정도 하겠네요. 표준 ATX 미드 큐브형 케이스. 이것도 짭 니안이라고 가끔 불려요. 012 케이스 512라고 불려요. 조립 난이도 당연히 쉬운 편이고 기본 펜 풍량 나쁘지 않아요. 이거 뭐 지네 거 다 돌려 쓰는 것 같은데 그 502 펜인가 그럴 거예요. 소음은 그냥 그래요. 근데 이 펜 분량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 괜찮고 CPU 쿨러 호환성 높이는 똥입니다. 예. 그 뭐 공랭 쿨러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상단 순행 장착이 360, 240 장착이 자유롭습니다.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간판 두께는 가격 비교하고 가격이 7만원 안 하는 거 생각하면 정말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이거 원래 한 8, 9만원 하다가 가격 내린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큐브형 케이스고요. 기존에 불만이 있던 점을 다 개선해줬습니다. 그건 칭찬해드릴게요. 브라보텍. 마감이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도색 불량이나 아니면은 스크래치 같은 게 종종 보이는 편이고요. 기본 펜 풀량 잦은 것도 좀 짜증납니다. QC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 평가 별점 3개로 저렴한 맛에 리안니 012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사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펜텍 P600S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22만원 정도. EATX 빅타워 방식의 케이스입니다. 다 컨셉 케이스라고 하는데 뭔 얘기냐면은 저소음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고쿨링 방식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전면하고 상단께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 뭐지? 가이드가 붙어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거. 조립 난이도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예, 펜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기본 펜 성능이 매우 좋은 편이에요. 거의 70CFM입니다. 3개 증정해주고요. 앞면이나 윗면에 있는 막혀있는 요거 판때기를 잡아떼면은 쿨링도 괜찮은 편에 속해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하드베이를 안 달면은 매우 넓습니다. CPU 호환 높이도 꽤 넓은 편이고요. 상단 순행 장착이 360, 280 웬만한 거 그냥 다 장착돼요. 간섭도 없고 위에 폭이 넓어서요. 평균 간판 두께도 두꺼운 편이고 일단 컨셉을 나눠 쓸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 되겠죠. 저소음 고성능으로 마감과 컬이 꽤 괜찮습니다. 품절이 좀 잦아요. 짜증나요. 화장이죠. 화이트 제품 도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단점이 되겠어요. 근데 사실 20만원짜리는 이거만한 게 없어요. 네, 별점 5개 주겠습니다. 제일 강추천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자, 마지막은 RTX도 괜찮은 제품이냐고 물어보신 분 많길래 제가 전수보 A4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요거 내가 실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9700K 넣고 오버클럭에 쓰는 거. 초미니, 미니 RTX 제품의 케이스고요. 고사양 RTX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립 난이도는 헬이에요, 헬. 좁은데다가 선전님 공간이 제대로 안 나와서 실제로 SSD 사타 방식 두 개 달고 거기에다가 뭐 상단에 순행 쿨러 받고 하단에 흡기 팬 달고 그리고 뭐 2070, 2080 슈퍼 정도 달면은 진짜 선정대가 헬입니다. 기본 팬이 없어요. 근데 하단 흡기에 상단 배이기 때문에 온도 잘 잡혀요. 이거 2070 슈퍼에 9700 5.1 오버하고 썼을 때 CPU 온도는 70몇도 정도 나고 그래픽카드 온도는 한 78도? 그 정도로 잘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래픽카드 장착끼리 괜찮은 편인데 공랭 CPU 쿨러는 쓰지 말라는 수준이에요. 71mm에요. 240mm 달 때 간섭이 있습니다. 이 선정리 진짜 잘해야 돼요. 호스가 두꺼운 놈은 간섭 생겨서 선정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평균 간판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알루미늄 부분이 2T 정도 되고 철제 부분은 OT인 부분도 있습니다. 상단에 2열 장착, 두꺼운 강판, 라이저 킥 기본 제공, 이게 다 장점이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요. 20만원 해요. 작은 케이스인데 기쿨도 없고 조립도 너무 힘듭니다. 별점은 3개 정도 줄게요. ITX 고성능으로 짜고 싶으신 분 이거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랑 뭐 H1 정도 NGXT. 자, 40여종 케이스의 총평가를 여러분한테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여기서 별점 3개 이상 되는 것만 실제로 추천한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추천 제품 뭐 10개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본인 취향에 맞는, 호환상에 맞는 제품 이 펴보고 한번 직접적으로 짜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표는 제가 우리 카페, 다음 카페에요. 거기 신성조 치면 나옵니다. 그냥 아무나 볼 수 있게 개봉해놓을 테니까 받아가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총평가 따라 안 하고 마칠게요. 목 아프네요. 한 시간 넘는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